외롭게 했는지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그대가 꼭 마주 나와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KBS ETV 불후의 명곡 어제 또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. 물론 이찬원님이 스페셜 MC를 맡았을 때보다는 시청률이 조금 낮았지만서도요. 지난 5월 1일 이후에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. 이찬원님이 스페셜 MC를 볼 때 9.0%가 나왔는데요. 어제 시청률이 놀라지 마십시오. 무려 8.5%가 나왔습니다. 이찬원님이 MC를 봤을 때 역대 두 번째 시청률이 나왔는데요. 지난 5월 이후로 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겁니다. 그리고 쇼 오락 부문에서는요. 토요일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. 자, 한번 시청률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534에 8.5%가 나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지난 5월 1일부터 우리 KBS ETV 불후의 명곡 시청률을 보겠습니다. 505에 7.7, 506에 7.4, 그리고 507회가 근접한 8.4%가 나왔습니다. 0.1%가 났습니다. 그리고 508에 7.1, 그리고 8.3, 6.5, 6.7, 6.0, 6.8, 7.2%까지 나왔습니다. 그리고 515회가 5.3, 5.7, 5.4, 5.3, 7.5, 5.6%, 그리고 5.3, 5.4, 6.0, 6.5, 6.4, 그리고 6.4, 6.9, 7.6, 그리고 이찬원님이 스페셜 MC를 봤을 때 9.0%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6.4, 그리고 영탁님이 안타깝게 편집됐을 적에 팬들과 영탁님의 불후의 명곡 출연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맞붙으면서 최고의 시청률 10.4%가 나왔습니다. 이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532에 7.9% 시청률 아주 높은 시청률입니다. 보통 5에서 6 시청률이 나오다가 이찬원님이 MC를 맡으면서 7점대 시청률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. 그리고 533에 7.6% 그리고 어제 534에 놀라지 마십시오. 8.5% 시청률이 나왔습니다.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 방송 부분에서 이찬원님 MC 코멘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찬원님 찬스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. 다시 한번 KBS ETV 최고의 시청률 8.5%로 토요일 쇼 오락 예능에서 1위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럼 우리 이찬원님 MC 보는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그대가 꼭 마주
오늘 하루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팬 여러분들,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.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? 이찬원님 최고와 함께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. 이찬원 최고, 찬스팬 여러분 최고,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. 불여명곡 어제 8.5%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그대가 꼭 마주 나와줘. 만나는 분입니다.